성공!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배우고 있다는 개성 만점 청년 돌격앞으로 뭐가 보일까? 공감대를 또 형성을 또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서로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갖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특별한 동네 방송이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시장이다. 예전 청주 가경 터미널 시장의 분위기가 180도 확 달라졌다는데 왜 그럴까요? 일하다가 오후만 되면 신나. 문자도 보내서 저기 문제도 맞추고 미친 듯이 주고 스트레스 팍 풀고. 천하장사도 모든 다른 눈꺼풀이 한창 기승을 부리 오후 2시 무렵이 되면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상인들 장사하다 말고 넌스톱 무아지경 댄스 타임 벌어진다. 어이 아주머니 생선 썰다 말고 뭐해요? 시방 엉덩이 가만 붙여 있을 수가 있어야지. 오빠 시장 스타일. 손님들도 즐겁긴 매한 가지. 방송 때문에요 더 재래시장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터미널 옆 시장답게 버스를 개조한 방송국은 일주일에 두 번. 어때요? 겉절이 김치처럼 시장에 매콤 짭짤한 활력소가 되겠다는 뜻에서 겉절이 방송이라 불린다고. 방송 장비와 대본까지 제법 있을 건 다 갖췄네. 시장에 계신 분들의 소식 도전하고 연결고리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연도 주고 가게 일하시면서 신바람 나시라고.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시장층 문화 사업으로 시작된 겉절이 방송. 드디어 방송 스타트 출발합니다. 방송 신나게 출발합니다. 컨그레츄레이션 네이션. 방송 청취율 100% 참여율 200% 시장 관련된 퀴즈 문제 나가고 축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무엇일까요? 아까 시장 소식에서도 바로 왔습니다. 바로 왔어. 바로 왔어요? 문제가 다 나가기도 전에 헐레벌떡 도착한 정답. 이 문제 유출된 것처럼 주인공은 정육점 사장 손에 모트 단 거 아니오? 야 아줌마 됐다 됐어 자기야 당첨됐어. 스피드 비결이 뭐요? 자주 퀴즈 응모하세요? 오면서 프랜카드를 봤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하니까 방송 나가는 동안 쇄도하는 사연과 신청곡 문자 방송 아니야 청취자 관리하냐 오직에 방법이요 내가 고정 팬이 있습니다. 저희 이름에도 고정적으로 팬이 몇 분 계세요? 몇 분? 한 명이 멘토 중일 때 다른 한 명은 잽싸게 신창곡 찾고 바늘과 실처럼 호흡 촉촉. 여성 DJ는 시장의 반찬가게 사장. 왜 방송을 하게 되슈? 저의 생활 활력소도 있겠지만 우리 시장 사람들한테 좀 보람된 일을 하고 싶어서요. 그야말로 상인이 듣고 상인에 의한 방송 인생. 장사하느라 계절이 바뀌는 것도 느낄 수 없었던 쳇바퀴 일상. DJ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곳간은 넓어져만 간다. 파파! 듣고 계셔요. 다들 잘 봐주시고. 예, 갔다 오셔. 미안해, 자꾸 나가서. 예. 시리아에서 터키 영토로 나가던. 어디 가세요? 장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거기 가겠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저 사장님이죠? 사장님 어디 가셨나? 정말 맛있어요. 음악 신청곡 좀 받으려고 왔는데. 음악! 그것까지가 대충 틀어주면 될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요! 노래 듣고 싶은 거 혹시 있으세요? 신청곡! 박우철의 정답게 가는 길. 전원석? 장윤정이 없는 날. 장윤정이 없는 날이요? 네. 시장을 달아오르게 하는 막중인 못 뛰고 매번 신청곡 받기 발품은 필수 중에 필수? 네, 안녕하세요, 형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 DJ 보는 날인데. 네. 음악 신청곡 받으려고. 신청곡? 네. 어머, 다행이다. 우리 오늘 결혼 20주년이고. 그래요? 어머. 이건 요대로 읽어주세요. 아, 알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와. 이 표현대로 읽어줘야 돼. 자기야, 알았습니다. 이렇게 막. 알았습니다.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구석구석 퍼진 행복 바이러스에 항상 상인들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하다. 즐기는 자를 이길 자는 없다. 네. 웃음은 곧 매출과 형제지간. 내 말이 맞죠? 무시되면요. 방송에 나와서 일하기가 더 재밌고 신나요. 인근에 대형 마트들이 생겼지만은 오히려 시장 매출 쏙쏙 올랐다고 하는데. 에이, 많이 있어요. 작년보다 저 같은 경우는 두 배가 늘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유동인구 조사를 했는데 방송국도 생기고 이 문화 사업을 하기 전하고 비교해봐서 많이 실제로 많이 생겼었습니다. 때론 시장한 대소사를 나누며 가족처럼 감정을 공유하고. 뉴스 천재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 정말 눈이 또랑또랑한데 태어난 지 20개월 가까이 됐는데요. 유난히 더 힘들고 때론 사랑의 메신저 역할도 탁. 어떻게 하면 늘 자기한테 힘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문득 겉절이 방석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띄웁니다. 시장한 가득히 울리는 아내의 남편 향한 연서는 그 어떤 말보다 울림을 준다. 이방저방 좋아도 내 소방이 제일 좋아. 그냥 사랑해. 어떻게 하면 신랑에게 힘을 줄까 생각한 그때 겉절이 방송이 목요일마다 하자.